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어머니의 품 같은 장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30년 정치와 행정 경험으로 새로운 장흥을 완성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장흥만의 독특한 색깔, 장흥만의 차별화된 모습, 그리고 장흥만의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꿈꿔왔습니다. 그게 이제 어머니 품 같은 장인데 이거 민선 6기 때 미완의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. 민선 8기 때 반드시 어머니 품 같은 장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유일한 그리고 차별화된 우리 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고 싶습니다.